최악. 저도 보기 참겠어요. 나 좀 가야. 뭐 뭐라고요? 나 좀 가야 봐야지. 이러고 이러면 느낌 없잖아. 왜 갈아입어요 그럼? 사실 8시 반인데요. 8시 반이 남들에게 이른 시간은 아니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이른 시간인 이유는 저는 어제 4시 잤습니다. 4시 아침에. 아 어디 가야지? 오늘 아침에 여자친구들에게 한번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하려고 합니다.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벨루가와 소통을 하는 그녀. 분위기 있는 브런치를 딱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딱 해놓고 친구들을 깨워서 짜잔. 어,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. 이거 진짜 귀엽다. 맞지? 굉장히 로맨틱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. 저는 뭐 전데 심지어 이 재승은 희한한테 요리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. 맞아요. 저는 한 번도 없어요. 그래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이벤트가 될 예정입니다. 근데 걱정되는 게 다시 없을까? 그게 걱정돼요.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. 정신. 응. 문제가 있어요. 뭐요?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어제 새벽에 알아버렸어요. 제가 생각한 브런치라는 마이게온가즈가 필요한데 알려지가 없어요. 여기가 시골이라 빨리주를 사러 편의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갈 거면 아마 뭐 1시간 걸려요. 그래서 빨리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예열 굳이 안 해도 되는데. 원래 예열 해야 되는데. 그래요? 솔직히 뭐 요리에 대한 나처럼 이렇게는 있겠어? 뭐야? 노른자 들어가면 안 돼요? 노른자 아, 나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였는데. 살짝 태웠다. 온도 조 잘못해. 살짝 태웠다. 아 이거 왜 먹어요? 이거 왜 먹어? 도수연물
아, 없어요. 위에는 아예 없어. 어디서 찾았어요? 예불이구나. 내 눈이 안 좋아갖고. 수건 많이 갖고 올라. 공주님들이라고 부르시. 야, 예보린. 뭐야? 아니야. 저 내려오면 안 돼요? 안 돼. 안 돼. 왜요? 키비 돼지야. 조용히 조용히. 이 키비 돼지 아저씨야. 손을 잡고 따라오세요, 공주님. 제가 오늘 공주님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특별한 이벤트. 뭐라고? 앞장서시죠. 와, 뭐야? 와, 퀄리티 뭐야? 우리 잘했지? 개 잘했는데? 어떻게 했어? 아, 잠시만. 그 다른 나라 이웃 나라 분들. 아, 네. 잠깐 계세요. 아, 저 공주가 아닌지 얼굴이 지금 빠진 건데요. 저 쿠션으로 갖고 갈게요. 뭐야 이게? 나는 이걸 준비했대. 와, 대박이다. 이거 만드시지?
이쪽 더 빼줘야 돼. 예? 더 빼주세요. 아. 앉을 때 들. 아이. 우리 브런치. 대박이다.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요.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마요네즈 수제로 만들었어요. 아 진짜 마요네즈예요? 와 너무 예쁜데요? 짱이다. 맨날 이제 이벤트만 받고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재수용과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이걸로 튼튼해지는 건가요? 좀 저렴하네요. 이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몇 시에 나 저희 3시간 자고 한 거라서 일단 먹어볼게 한번. 아, 아이스 커피 아니 아 아이스 아이스 아니 아이 숟가락이나 포크가 없는요? 아 이게 아 아 난 분명히 감동받는 모먼트 생각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건 아 맛있어. 저희가 토스트를 이분하게 구웠습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그냥? 재승이 희연 요리 처음 해주는 거라던데? 아 저는 참고로 희연한테 요리 처음이 아니라 누나한테 요리를 해주는 게 처음이에요. 아니 누나는 진짜 엄청 맛있어.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이거 전부 다 저 토스터기. 야 그거는 진짜 에그마요 수제입니다. 그거 이제 수제마요. 그래. 아 저는 저기 그 집사 컨셉은 좀 힘들고요. 돌쇠 컨셉으로 가겠어요. 컨셉이 너무 예뻐. 아니 이렇게 촬영 보면 돌쇠 컨셉이야. 대박이네 그게. 예, 걔는 제일 돌쇠님께서 이제 만 번 주워서 만드는 만 번 주워서 만든 마요네즈. 요리 좀 하면요? 아 뭐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안 하면은. 왜 이렇게 맛있어? 저 주변 가서 또 해주면 안 돼? 야 적당해. 조금 오븐 살게. 진짜 공부 좀 하네. 네가 해야지 지금. 공부 사서 네가 해. 아 너무 슬픈 결말인데? 진짜 우리 잘하네. 참고로 여기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. 그렇죠. 저희 공주인 됐구나 여러분. 가족 같아. 뭐하니? 공주 그대 식사야. 그럼 완전히 전데? 와 좋겠다. 우와 어떻게 했어? 대맛있다. 미쳤다. 근데 니네끼리 정어? 그러니까 아, 저희... 공주니까. 저희 그... 이거 제가 커플끼리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. 저희는 서로 살겠어요. 알았어 알았어. 아, 우리도 잘 먹네. 복스럽게. 물론 저희 이제 살찌는 거 포기했어요. 기분이 좋아. 살찌는 거 포기했어? 다 먹었어 공주님들. 맛있어. 야 이제 치워버려. 아 치우는 것까지 해줘 공주지. 야 제가 공주. 아 맛있다? 토스트 위로 했어? 저 미니 오븐가. 아 소세지 저기다 구운 거야? 아, 그렇습니다. 아 우와 베이컨. 설마 저거예요? 네. 저거 색깔 아, 저기 불이 싹 올라오면 예뻐요. People in therapy are often let it deal with people in their lives who won't go to I have a job, it's actually quite fulfilling Though my hairline is thinning I barely do anything else I read self-help books I do meditation Walks in the woods A new destination I sit with my feelings Sometimes I'm eating 저는 제가 감동 받았어요. 언제 감동을 받았어요? 너무 맛있어 맛있어. 저 위에 있는 것도 너네 몰랐는데 난 저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저거 몇 분 걸려? 나 궁금했어. 한 10분? 아 진짜? 그냥 계란 삶는 시간이랑 비슷하네. 아니 근데 너무 편해. 계란 올려놓고 하니까 나 완숙이 진짜 살짝 열었는데 막 완숙 안 됐을 것 같은 거야. 딱 여기니까 완벽하게 완숙이 됐지. 그래서 얼마야? 에그보일러는 이게 이제 3만원 정도. 오. 이거 미니 오븐 얼마? 한 5만. 아, 맞 79,800원? 맞아? 79,800원 이 아니고 4만원. 어? 어? 진짜? 왜 이렇게 싸요? 엄청 싸다. 아니 왜냐면 제가 딱 저런 레트로스러운 게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10만원 주고 전자레인지를 샀어요. 그럼 우리도 20만 원 주는 거 정도 했는데. 아, 그래? 나 그래서 당연히 한 7, 8만 원대는 되겠지 생각했어. 그리고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습니까? 너무 인테리어에 너무 예뻐. 내가 있는 집 같아. 근데
약간 예쁜 언니들 집에 있을 것 같아. 맞아 맞아. 맞아. 아니 닭가슴살 이런 거 저기다 두면 될 것 같아. 좋다. 실제로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닭가슴살 그거 먹고. 아, 괜찮다. 야 치워 이제. 끝까지 치우는 것까지 해줘야죠. 같이 치우자 우리. 가야 돼 이제 준비가. 준다고? 제 꼬라지 좀 봐봐. 오늘 힘 제대로 줬네. 왜 이렇게 꾸몄어? 만났다 만났다. 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 딱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 하나 딱 물어보자. 솔직히 대박.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보다 좀 카메라 없이 만난 적 있나요? 하나, 둘, 셋. 자 승우는 뿌링에게 설렘을 느꼈나요? 없진 않았죠. 자 그러면 둘은 현재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나요?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, 둘, 셋. Thank you.